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선학이라고 합니다. 일단 외래 진료는 이제 뭐 응급실에서 이제 순환기내과로 의뢰된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보는 게 있고, 뭐 가슴이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숨이 차거나 심장 또 관련해서 이제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평가를 해서 약물 치료 등을 저는 담당을 하고 있고, 항암 환자분들이 또 저희 병원에도 많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순환기 내에서 심장 종양학, 카디오 온콜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심장 쪽 질환이 조금 더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따로 더 평가를 하거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물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와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건데, 이제는 암에 대한 치료가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많이 사시는데, 그 사시는 과정에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거나 혈압이 오른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뭐 암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생긴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, 그런 암 환자분들에서 따로 또 연구를 하고 따로 진료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교수님들이 항상 저희 이제 응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,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응급에 가까우실 거고, 뭔가 놔두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희는 이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조금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과의 뭐 특징이자 장점이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우리 최재현 교수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실 거예요. 끝나셨나요?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최정현 교수님 밑에서 이제 초음파 파트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부탁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. 짧게 최정현 교수님께 영상 편지 교수님 뭐 능력이 안 되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리고, 몸 건강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뭐 흉부외과 교수님들 조금 슬퍼하실 수도 있지만, 판막 질환이 이제 수술에서 이제 시술로 이제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,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판막 질환 관련 시술에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. 외래를 보신 분들에게 외래 진료가 항상 늦어져서 죄송하고요. 뭐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진료가 좀 늦게 끝나는 편이라서 항상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, 오시면 어쨌든 뭐 이것저것 다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심장 판막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, 항암제 사용 이런 거 관련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